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의 미명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길다고 하니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진 은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주지시켰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출애굽을 할 때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었기에 여성과 자녀들을 합치면 그 인구는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산을 합니다. 또한 홍해를 건넌 후 쌀 한 톨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음에도 그 인구수가 오히려 줄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 주셨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사람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요단 이 강 바닥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백성이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 요단강을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새 출발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나름대로 각자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과 그 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영적인 자산이 고갈되어서 파산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 자산들이 풍성해지는 이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서산 비전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자산들을 비축하자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축해둔 이 영적인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자산이 비축한 만큼 우리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마스터 능력의 키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 12명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요단강 바닥으로 다시 들어가게 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메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멜 정도의 돌이라면 결코 작은 돌이 아니라 무게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자리에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고 우직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돌같이 변하지 않는 우직한 믿음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돌은 흐르는 물을 끊고 그 물을 다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기적의 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이 바로 돌 같은 우직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휘청거리는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모래가 쳐도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우직한 돌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제사장이 되려면은 이 돌같은 신령한 집으로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돌을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돌은 산돌이 되는 것이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우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물을 끊고 물이 다시 흘러내려오지 않게 하는 믿음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자녀는 또 그 밑에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영원한 기념비적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으로 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는 돌같은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던 돌 같은 우직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택 속에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걷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뜻으로 요단 강물을 끊어버린 언약궤 바로 밑에서 돌 12개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마음속에 돌과 같은 변하지 않는 굳건한 돌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